아니 어떤 곡이에요? 얼마나? 어떤 곡이요? 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대단했던 대단했던 거. 본인 곡이 대단했어요. 네. 네. 야, 이 트로피 이제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 이제 5개월. 5개월 됐는데요. 네. 벌써 상을 받았어요. 네. 어떤 상인가요, 이게? 사실 저희가 네. 미리 받았어요, 상을. 아, 미리? 예약했구나. 아, 그거 있어요. 좋네. 상도 대출해 주듯이 그러니까. 언제 받으신 거예요? 볼 때.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 100일 막 지나. 100일 막 지나네. 100일 지나서 너는 10대 가수가 될 거니까. 10대 가수상을. 이걸 이제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요. 트로피가 얼핏 봐도 태민 씨 나이보다 좀 많아 보이거든요. 트로피가. 네. 컸어요. 네. 컸어. 그렇죠. 태민 씨가 들고 나오니까 무슨 그 조상님의 진품 명품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물려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네. 이거 들고 여기 한번 서 보세요. 네. 진품 명품이고. 자, 예.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하세요. 예. 아, 이거 지금 제가 사실 이게 집에 있는데 예. 어떤 물건인지 너무 궁금하고서 예. 도대체 어떤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왔는데 이것 좀 이제 그렇군요. 알려주세요. 예. 아, 이거 예. 어디서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 할아버지의 이제 예. 서랍 속에서. 서랍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아, 이사하다가요. 이사하다가. 그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네.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성대현 씨. 야, 잘 어울리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아, 이렇게. 이거 한 손으로? 네, 한 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제일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러면. 제일 잘 어울려요. 사실 성욱 씨가 보통 RF 하니까 성욱 씨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대현 씨가 받았어요? 이거를 제가 사무실에 갖다 놓기로 해놓고서, 제가 집에다 갖다 놨어요. 진짜로. 아, 이번에는 네. 옷 하나가 예. 아, 옛날 느낌 난다. 야, 빈티 난다. 빈티 나. 아, 진짜. 아,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정말 이게 빈티는 더 대표의 원단이에요, 이게. 빈티는 그 댄스 가수의 대표 원단. 오, 어울린다. 텔레톤 바로. 예. 그거 써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노래 부르셨죠? 한지요. 비겁하다 욕하지 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오 야. 그리고 이게 저 아마 머리 밴드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 거라 그러시니까 네네 예. 최고의 유형이었어요 그때가 헤어밴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쁘다 아니 스키장에 놀러 온 손님 같은데요 그냥 어야 이렇게 하고 다녔어 그렇죠 예. 아 예쁘고 뭐, 그 당시에 힙합이 유행해갖고 네. 좀 크게 만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랬어요 예. 다 입어서 다 입어도 맞아요 희한하네 쟤 근데 팔이 약간 짧아 보이는 것도 맞아요 아니요 안 짧습니다 힙합 쪽은 짧은데요 아니 제가 성장 마력이 팔이 좀 먼저 커요 아 네 네, 그 아니 그럼 언제부터 팔이 이렇게 자르신 거예요? 제가 공익 갔다 와서 타자를 많이 치다 보니까 아 예 아 팔목이 늘어나요 타자 치니까 90년대 가수들은 그렇죠 네. 거의 이 제작한 곳이 거의 비슷해요. 아, 네. 그래서 자기 옷으로 다들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예. 사실. 근데 이게 네. 제가 사실... 제 노래 네. 그 스키장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스키장에서 아, 명곡이죠. 그 스키장에서 그 노래 때 그 네. 의상이에요, 이게. 네, 이 옷 입고 스키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근데 기억 안 나잖아.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란방 눈이 나비가 날아다니네. 본 것 같아. 아, 이렇게. 시장에서. 아니, 근데 이거 봤어요. 본 것 같아, 이거? 진짜. 혹시, 김종욱 씨. 예. 요거는 우리가 예. 파티 갈 때. 그래도. 아, 좋다. 좋아. 멋있어. 예. 아, 예. 태민 씨. 자, 그리고. 진품명품 시간입니다. 예. 아, 예. 자, 이거 어떤 일로 이걸 어떤 용도로? 거예요? 예, 이거 어디서? 이거 어디서 발견하신 거죠? 이게 같이 이사를 하는데. 아. 이게. 이게 사실 예. 상이 밑에 예. 깔려 있었어요. 아, 온 밑에. 아, 예. 이게 혹시 상이 깨질까봐 이걸 말아놓지 않았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이거 네. 아, 할아버님의 유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예, 예. 제 생각에 한 3억 5천? 3억 5천. 채찍가 갖고 다니시죠? 잠깐만요. 이거. 이거는. 느낌이 이거, 묘한데요. 이게 누가 주인이든 간에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채찍이 아니라요. 예. 저희 아버님이 그 장인이세요. 예. 팽이 장인 있잖아요. 예. 그 팽이를 예. 예, 돌리고 이걸로 팽이 돌리는 거예요. 아, 팽이. 아, 예. 팽이 치기. 죄송한데요. 예. 팽이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저희 아버님 그 팽이는요. 이게 예. 커요. 아, 예. 그래서 이쪽 이렇게 치거든요. 아, 예. 팽이 장인이시니까. 네. 김종국 씨는요? 네. 이거 저 목걸이에요. 아니, 이거는 목에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아, 이게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채찍으로 생각하는데. 오, 야. 제가 이게 제 2의 아이템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목도리로 이미 저기 한번 했고요. 김용 씨, 언제부터 이렇게 웃겼어요? 아, 저기 살아야죠. 야, 알겠습니다. 오, 태민 씨. 자, 오늘의 의뢰인 나왔습니다. 오늘의 의뢰인. 네. 자, 태민 군. 네.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네, 이게 또 예. 이제 저희 조상님의. 네, 조상님. 저희 조상님이 이제 삿도셨어요. 아, 삿도. 삿도. 네. 삿도. 근데 이게 또 얼마일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건 한 7억 5천? 야. 오우, 야, 그러니까 그냥 로또네요, 로또. 네.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사또셨는데 저 빨간색 옷을 입으시고 사또신데 사또대요. 사또신데 10대 사또. 조선시대 10대 사또. 할아버님께서 10대 사또. 10대. 아, 10대 사또였어요. 이게 어렸을 때 그 인디아나 존스를 제가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 네. 제가 채찍을 샀어요. 사실 여기에 더 크게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아, 여러 개.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사고 싶어서 샀는데 네. 공항에 들어오다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철우형 가방에다가 네. 몰래 이걸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세관에서 나왔는데 네. 철우형이 네. 세관에 변태로 잡히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외국에서 사왔는데 난이 쳐져 있어요, 여기에. 중국에서 샀죠? 아, 중국. 아, 인디애나 존스 기념품을 예. 중국에서요? 네. 어, 그럼요. 아, 비싼 거를. 네. 북경에서 샀는데 거기 중국에. 차이나타운에서 산 거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윤수영 씨. 네. 누굴 것 같습니까, 이 모든. 네. 저. 진짜 저 물건들의 주인은 제 생각에. 제가 한창 김종국 씨랑 터보를 좋아할 때 무대 의상 입고 활동하신 걸 봤어요. 무대 의상이요? 네, 아까 그 저도 그게 그래요. 가장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기억이 나요. 예. 네, 오늘은 사실 뭐 이게 누구 주인인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태민 씨를 위해서는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도 제대로 좀 밝혀내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트로피 이름을 그렇죠, 공개하는 걸로. 그래요. 예. 일단 연도를 한번 볼까요? 예, 네. 일단 한번 볼게요. 그렇죠. 예. 1996년. 96년. 아. 96년도입니다. 12년 전에. 그렇습니다. 네. 96년도에. 자, 96년도에. 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나옵니다. 물건의 주인공 이름이 오 나옵니다. 아, 예. 아, 예. 그래요. 종국이 형 돌아왔어요. 네. 어떻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동현이가 오늘 되게 잘하고 있대요. 이대로만 쭉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네, 이대로만 쭉 하면. 그래요. 그래요. 근데 종국이 형이 사실 눈이 좀 작잖아요. 네. 근데 제동이 형도 눈이 작잖아요. 네. 근데 종국이 형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종국이 형은 웃을 때요, 예. 잇몸도 안 보이고요. 그다음요 재동 아저씨보다요 네. 1cm 더 크고요 예. 노래도 잘 불러요 예예 근육도 많잖아요 아 근육도 많고 네. 근데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재동의 삼촌 잇몸이 이게 다 근육이에요 비웃은 거예요 네 아, 예. 그리고 여기 조한 누나 있죠 네. 뒤에 소영이 누나 있고 네. 또 영란 누나도 있잖아요 네 안녕 예. 동현아 네 모두 귀엽고 예쁜데 놀랐어. 네. 동현이 생각에는 누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영란이 누나요. 와. 자 눈높이를 맞춰요.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 자. 주세요. 네. 종국이 형은 이걸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종국이 형은 이걸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렇습니다. 자 정답 나갑니다. 네. 이거죠. 일단 김종국 씨가 하면 티 안 나는 거 하나씩 한번 대보도록 하죠. 예, 영란 씨, 네. 종국 씨가 하면 티 안 나는 거 뭐 있을까요? 운동이요? 운동, 운동에도 예. 티가 안 나고. 그렇죠. 티 나지 운동하면. 예, 조한 씨는요? 워낙에 부드러우신 분이니까. 예. 예. 화를 내도 티가 안 나. 아, 화를 내도 티가 안 날 것 같다. 아, 그 웃어도 티가 안 나고 그렇죠. 잠자도 티가 안 나잖아요. 네. 작으시니까 눈이. 네, 김종국 씨 질문하시고. 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네. 되는 사람도 있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분은 하면 티 안 나죠. 티 안 나요? 네. 뭘까요? 김종국 씨.